전문가 시선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웰리치 투자연구소의 하채기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대표입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에서도 조선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부분을 저희에게 좀 전해주셨는데 매번 조선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조선주를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조선에 있어서도 선박들이 교체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현재도 도래했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그동안에 이제 선박 쪽에서의 있었던 이런 패러다임이 좀 변화가 생기는 거죠. 바로 이제 친환경적으로 내에서의 그 조선업종 자체가 좀 변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시점과 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상당히 오랫동안 좀 주가가 가지 않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 내연 기관차의 시세가 좀 마감이 되고 뭐 전기차, 수소차 등 이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친환경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듯이 조선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이제 이런 국제 해무사죠. 이 IMO 쪽에서의 이런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계속해서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 LNG 쪽에서의 운반선 발주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국내 시장 쪽에서 거의 뭐 휩쓸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만 해서 100척이 넘는 이런 상태고 조선소업을 봤을 때 이제 한국조선이 21척, 그 다음에 뭐 대우조선 18척 등 삼성중공업도 24척 등 LNG 운반선들이 계속해서 좀 수주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올해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내년부터에서는 본격적으로 실적들도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려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실적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수주가 잘 나오는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업종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네, 삼성중공업을 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예사 같은 경우는 LNG, 뭐 그다음에 초대형 컨테이너 등 또 선박에 대한 부분에서 좀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에 대한 그런 부담들, 그다음에 환경 규제 등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이 LNG 쪽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연료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선박 쪽 회사 쪽에서 좀 수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삼성중공업이 국제 인증도 좀 받은 그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버뮤다 지역 쪽에서의 아프리카 지역 선주에서 LNG 운반된 14척 원조 계약도 좀 있었고요. 주가의 흐름을 좀 봐도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꾸준하게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조선주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6,120원 정도 현재까지 되고 있는데 한 6,040원까지 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매수 타임 잡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목표 8,000원. 그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투자를 한다고 더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손절은 5,700원 잡고 대응하시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채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